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되 열두 아들을 주어서 이 지구로 나누어서 열두 지파로 기업을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이에 때가 심히 가까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을 다 밝혀주시고 매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종말에 사는 우리가 종말을 분명히 알고 준비하고 순종 복종해야 되겠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위를 바라보는 자에게 위에서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사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녹여주시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말씀대로 복종하여 따라가면 될 줄이 싸우니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그만치 봅시다. 24장은 인간 종말의 형편이고요. 23장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망했지만 회복이 되어도 다시 음녀가 되고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지금입니다. 영적 예루살렘 한국인데요. 70 회복이 스가랴 1장 12절입니다. 75년도입니다. 그런데 KNCC 가잖아요. 뭐더라요? 음력일 WCC로. 확실하지요. 종말에 살면서 종말의 길을 잊어버리면 종말의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경 들고 다녀도 모르면요. 짐만 돼요. 무거워. 성경 무겁죠? 대답 좀 해봐요. 성경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운 사람은 가짜야. 성경이 가벼워야 돼. 왜? 생명의 떡이거든. 세상에 썩을 떡은 싸가미 하도록 법을 해먹으면서도 영생떡을 하늘에서 왔는데 성경 읽고 뭐 깨달았습니까? 인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누구 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신다. 힘도는 것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담의 몸에요. 선화가 박테리아를 타서 썩어졌어요. 우리 몸에 종기를만 썩어요. 종기 해봐서요. 쑤시고 아프죠? 고름나죠? 거기에 백혈구 저혈구 싸웠다 이게요. 송장이 나온 게 고름이란 것은요. 그 선악과가 들어와서 이 몸에 다 썩어서 공급을 가는 거예요. 따라서 다 창세기 3장 19절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크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거절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거절 못해요. 다 흙으로 갔는데 940분이 갔어요. 계속 갑니다. 큰 병원에 영양실에 가서 송장 몇 개씩 들으세요. 계속 연구차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대로요. 격제하지 않도록 가든지 아니면 미아리 고개 가든지 삶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다 이게요. 오직 예수만 사망을 이겼다 막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뭐 어제 내일 모레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날이 그날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이기 때문에 창세기 하나님이 이사야 하나님, 계시록 하나님, 마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만 구원이기 때문에 종말에 살면서 우리를 진단했는데요. 이사 1장 보니까 우리 머리에서 발까지 성한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 터졌다. 다 매맞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해서 찾아와서 니카나가 변론하자. 이번에 이사야 변론 들으면은 내가 땅에 즐겁게 땅에 소사 먹여주고 이번에 이사야 이 세일의 변론 안 들으면은 칼에 삼킨다. 그래서 푸틴이가요 엄청난 행복을 가지고요. 세계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려고 준비 다 됐어요. 준비된 북방왕입니다. 북방왕. 노스 메섹 두발 북방왕이라.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 버리고요.
본문만 읽어드리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자, 구원받는 길은 계시록 1장 3절인데요.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지키는 자, 기사이 되거든요. 저는 읽어요. 항상 저는 죄가 많아서 읽어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 듣고 앉았어요. 그렇죠? 읽는 것도 힘들어요. 예? 여러분, 80 노인이 한 시간씩 읽으려고 하면 정말 힘 빠져요. 한번 집에 해보세요. 집에서 한 시간 시간 놓고 막 읽어보세요. 한 시간 읽어보세요. 힘드나 안 되나. 예? 나도 젊을 때는요 힘 안 들었어요. 근데 인간은 육체가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가 해야 된다니요. 읽어라, 들어라. 지키는 거는 우리가 못해요. 지켜집니까? 행동머리가 나빠서 안 지켜져요. 폐역이 바뀌었다니까요. 거절, 거역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안 오시면 안 돼. 오셔야 돼. 그 요엘서 1장에 만민에게 성령이 오시고 또 마지막 때 남종 여자에게 또 와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찾지 못해요. 골로새 3장 1절에 위역을 찾도록 했는데 성령이 택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 찾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예수님 설교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보좌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죽으시고. 근데 제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줬어요. 내가 가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 뭐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가야 되는지를 내가 말하겠다. 예?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 받아야 되고 예수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고요. 예? 실상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에 고기 잡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유대 왕입니다. 왕으로 하줄 알고 따라왔는데 가신답니다. 어딜 가시는데요?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죽어서 보좌에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느냐? 나는 피를 지러 왔지. 난 성신이 아니다 이게. 나는 성자지 성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명 끝나면은 그 다음 사명이 또 온다 이게. 그 다음 사명자가. 그 삼위일체가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아, 창세기 1장에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창조해 왔잖아요? 이번에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 그 생명의 말씀을 심어놓고 간다. 그 성신이 와서 기른단 말이죠. 자,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어디서 떠났는데? 이 땅에서. 그 33년 계시다 가셨다니까요. 잘 가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모르고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면요 유대왕국 회복돼서 세세 왕 될 줄 알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 만왕의 왕은 천국권 끝나고 나서 영원한 복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이 멀고 먼데 인간들은 안 보여.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지금요. 내년에 세상 끝난다면요. 여러분 노새 집에는 천사가 왔어요. 여러분 이거 천사가 올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돌이켜서 우리 집에 천사가 오겠나? 불바다 될 때 끌어낼 때 천사가 오겠나? 예? 여러분 노아 때에 살았다면 방주가 보였을까요? 여러분은? 대답을 못하셔. 방주가 보입니까? 안 보여? 안 보이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노아 때 8명만 구원 받고 한 가지만 받지 다른 가지는 전혀 방주가 안 보여요. 노아가 하는 일이 미친 일이야. 완전히 정신없는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 지금. 예수님이 살아 왕될 줄 알지 실제가 죽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사야 24장에 뭐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실상이요. 지금 실상이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지구촌에 불탄다는 거예요. 불탄다는 거. 뒤집어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을 이미 2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줬다 이 말이죠. 이 예언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주시고는 계시록 10장에서 다시 하라 명령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앞뒤가. 그 다음 또 따라합시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란 말이 뭔 말입니까? 보혜사. 보모는 아니죠. 보모. 보모 어디 있어요? 보모. 보모 손들어봐. 보모.
보모 해본 사람? 안 해봤어요? 아, 유치원에 양동원 가면 보모 있잖아. 보살펴주는, 요즘 간호사, 응? 요양원에, 요양사. 아, 환자들 보살펴주고 애들 밥 떠먹이고, 그게 보혜사제. 그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이, 예수님이 못하는 것을 성부께서 성신을 보내신다, 성신을. 예?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예수님이 일을 이루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와요. 아버지 영이에요. 그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8절. 그 성령 오시면 뭐 하느냐? 안에서 실상을 말해서요. 성령의 의무가 뭐냐? 성자의 의무는 뭐냐? 성부의 의무는 뭐냐? 이거 아시죠? 삼위일체를 믿어야 돼요. 예? 우리 기독교에 삼위일체 안 믿는 교회가 많습니다.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하나님 뿐이고 아들도 성령도 필요 없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8절. 성령 오시면은 이게 오순절 역사인데요. 사도행전 2장부터 나갑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그게 율법은 죄를 말했지만요. 유대인들은요. 성신이 없으니까 죄를 몰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하니까 진리가 뭐인데 자유를 준다. 자유가 뭐냐? 우리는 원래 자유인인데 유대인은 죄를 몰라요. 왜요? 성령이 없어서. 지금도 성령 역사 온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다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성령 역사는 모두가 내 잘못이다. 모두가 내 탓이다. 모두가 내 실수다. 알게 돼요. 알았어요?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커. 그 무슨 뜻이냐면요. 이 땅에 죄가 많고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죄덩어리요. 다 괴물이에요. 괴물. 다 고물단지요. 그런데 야곱은 죄를 알아요. 네, 성령이 왔어요. 그 성령이 우리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만희가 아니요. 예? 인간은 보혜사가 될 수 없어요. 예? 성령이 오순절 하늘에서 왔어요. 그렇죠? 와서 120명 뒤집어 펼치요. 그 방은 예언 통역했죠. 병원 쳤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성령의 천년명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는 뭐냐?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것이 뭐라? 죄다. 율법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펼치면 613가지 규례가 율법 규례가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지킵니다. 문이 613개인데 600개 문을 닫아놨답시다. 13개 문을 열어놓으면 돈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닫아놓으면 필요 없어. 그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전례에 나왔어요. 율법은 진노만 이루지 사람 잡는 틀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준다면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올 필요가 없잖아요. 또 예수님이 성신이라면 다른 보혜사를 보낼 필요 없잖아. 당신 하면 되잖아. 예? 그러면 대표종이 예표종이 순이 아니기 때문에 예표종 이만 갔단 말이요. 그 순은 순의 일을 다 해야 순이지. 우리 자는 순의 제단입니다. 이사야 8장. 예? 그 예표를 처리하시면 이제 13장 갔단 말이죠. 그 갈 때 그냥 가서 안수하고 가세요. 안수할 때 머리가 뚫어졌다니까요. 난 그 생생해. 금줄이 내게 들어갔다니까요. 금줄이, 가림줄이. 아,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꿈도 안 꿨어요. 그 지나가면 안수하면 되는 줄 아니.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그래. 내가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 내가 물어보니까 너도 그래. 나는 머리가 안 뚫렸대. 나는 뚫어졌는데. 그 받은 줄밖에 모르잖아요. 응? 내가 그런 말 하면, 아이고, 당신 술이 아까워 모이지만요. 하나님 감천하기 때문에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 말 해도요. 멀쩡해. 나보고 뭐 남면만 사다 가라고 머리 뚫어졌으니까. 그 남면 사지 돈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남면 가서 비쌌어요. 응? 우리 수도 날려도요. 우리 목사님한테 경조가요. 남면을 먹고 있어요. 처음 봤거든요. 뭐, 오락해서 뭐, 냄새 옆에 참 좋아요, 냄새. 그 컵라면인데. 그래서, 저기 먼 곳이부터 서울사를 가다 갔다, 서울 집사들이. 수도원에. 그날, 아마 주말 흘고 구경을 했지. 아이고, 맛있겠다. 옛날 소리죠? 70년대, 65년 그때. 그 성신이 오시면 할 일이 뭔데,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쟤는, 봅시다. 쟤가 뭔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유대인들이, 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요. 법이 바뀌었어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가 마쳤고, 이제부터는 법이 바뀌어요. 믿음의 법인데 안 믿는 게 죄예요. 누구를? 예수를.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믿죠? 그럼 죄가 없어졌어요.
왜? 예수 우리 죄 때문에 다 지옥 갔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믿음의 법으로 죄가 사라졌어요. 공짜죠? 믿는 게 힘들어요? 한번 해서 믿습니다. 우무시고 믿습니다. 1초 만에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근데 성신이 활용했죠. 성신 아니면 안 믿어져요. 예? 자, 성신이 참 좋으신 신이야. 예수를 믿게 해준단 말이죠.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근데 죄는 누가 지었는데? 예수는 죄도 모르는데 우리 십자가를,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갔으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평생 불어도 뭐 좋아. 좋죠? 예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아니요? 율법은 우리 죄를 못 뺏겨.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율법이 얼마나 힘이 센지 돌로 때려 죽여버려. 그 율법 밑에는 사망의 왕입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걸머지고 죽으시니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율법이 없어졌습니다. 마쳤습니다. 율법이 끝났어요. 정월 14일에. 그 회장이 어떻게 돼서 회장이 찌려졌어요. 그 뜻이 뭐냐고요? 율법 끝. The end다. 이제 끝났다, 율법이. 율법 쓰지 않는다. 이는 로마서 8장 소망장에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사망의 법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실질적으로 지긴 말할게. 내가 가야 된다. 제자들이 어디를 가면 우리 놔두고 우리 같이 데려가시지. 철이 없어가지고. 죄인이 어떻게 하늘로 구름 타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너희들도 내 좋은 양식 다 받아 먹으면은 이사 25장에 포도주 다 먹고 사망을 서면은 내가 구름 타고 올 때 그때 올라오더라. 그 우리 이사 24장 보면요, 26장 주 안에 죽은 사람은 부활성도고 우리 시체는 변화성도 시체를 일어나요. 자, 의에 대해서 10절 의에 대해서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가 아버지께로 구름 타고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입니다. 십자가 의입니다.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고 의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 왜? 일을 끝내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고 가셨다. 세 번째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요? 영이죠? 사탄이죠?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 십자가로 영을 잡았다. 세상 임금 마귀 영이 심판 받았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입을 벌리고 우리 대적하고 우리 깨물려고 계속 심장 3절 있죠? 근데 법적으로는 십자가로 마귀를 이겼다. 또 아버지 손에 일곱의 봉한 책을 주님이 넘겨받았는데 그 책 일곱 나파 일곱 대접다 쏟아야 영이 사면 끝나는 거예요. 아, 법적이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부서린 뱀을 이겼죠. 뱀의 머리 상했죠. 싸움을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이길지 못 이길지 비정이 아니고 예정됐단 말이죠. 예정됐다. 그럼 오늘 21세기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그 말이요. 실상이 뭐냐? 다시 영이다. 영에서는 실제로 되는 일이다. 실상이다. 그런데 뒤집어엎으면 일반이죠. 어느 뉴스들 봤죠? 미국 동부에 뉴욕에 뒤집어엎어서 얼마나 강풍이 세고 나무가 다 부러지고 막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40명 죽었대요. 바닷물이 올라서 해일이 막 동네 들어오고 말이죠. 허리케인 하는 바람. 그 엄청 바람이 세요. 자동차가 날아가요. 그 우리나라는 그런 바람이 잘 안 불어. 왜? 우리 유다기 때문에 저 제주도 오면 하나님이 핸들 틀어서 일본으로 가라. 대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핸들 틀어. 응? 그 우리나라는 조금 말도 안 듣지만 내도 맞아야 되는 것 봐주는 거 하나님이요. 우리 재단 때문에. 이 하나님 재단을 세웠으니 책임을 져야 되거든. 이게 실상이에요, 지금. 실상 우리는 눈동자 보호받고 있어요. 서가 일장 같이. 예? 소년 하나 때문에. 측량줄, 측량한다고 지금. 그 난 만날 강대상에서 이거 읽어주는 것이 측량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 숫자가 맞아. 인터넷 숫자가 더 많아. 180에 넘어지고. 요즘 외국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때가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뒤집어 풀 때 일반인데 내년에 뒤집었든지 한국에 금년은 아닙니다. 내년 7월 달에 뒤집었지. 10일 한날 오면 절반이는 무슨 절반이. 절반이 잡혀가야 돼요. 이걸 하나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 14장에 초막절에 실상을 말한다. 예루살렘이 절반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뒤집어 퍼도 천사가 와서 보호할 줄 믿어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노세 가정을 구원했잖아요. 그 여자는 의심이 많아서 노세 치는 소금 기도 되었다니까요.
왜 디디도를 보내냐? 살림살이가 없어진다. 평생 받은 살림살이가 우리 집변으로 나갔는데 대문도 안 나가느냐? 안 나가. 대문 잠금 못 합니까? 감도 돌으면 다 그렇게 의심이 생겨서 몸은 안 돌리고 양심은 있어. 그래, 양심은. 그럼 양심 있어요? 양심 어디 있어? 내놔봐. 양심 어디 있어요? 양심 있어요? 뭘 있어? 양심 다 팔아먹었지. 그 노세처럼 양심은 있잖아요. 뒤를 보지 말라졌는데 뒤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사람 머리가 돌아가지. 이 180도 돌아가. 예? 뒤를 봤다 이게. 그 불이 팍 떨어져서 다 죽었다. 노세처를 생각해 뒤를 돌아보지 말라.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죽으리. 은혜 줄 때 안 받고서 저주를 받게 되니. 이렇게 종말을 미리 보여줬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6장 7장에 노세 때, 노아 때 또 보여주고. 그럼 뒤집어 없는 거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지구를 뒤집어퍼. 학계 2장 6절에 하늘, 땅,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 뒤집어퍼. 아, 미국 같은 그 과학적인 선진국 가도 헤리케인은 못 막더라고. 못 막죠? 앞으로 공기 불 때 핵무기 터지면 다 타 죽어요. 전부 뭐 미국에만 전산망이 마비가 돼가지고 뭐 은행이 돌아가지 않는 거야. 난리가 나가지고. 그 막 지구 한쪽에 난리 나도 그런데 지구 전체가 막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돈 받을 사람 줄 사람 똑같어. 죽는데 뭐 받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갔다노. 응? 받아 죽으면 되나? 돈 받으겠어요? 얼마 받겠어? 빚 준 거 있어요? 그 빌려 쓴 거 있어요? 빌려 쓴 것도 없어? 빌려 쓴 것도 없고. 대단한 모델이다. 그러게 여기 백성과 재상 일반이도 되고 뒤집어 풀 때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고 비자 감옥과 일반이라.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똑같어. 체급하는 자, 채용한 자가 일반이라.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이라. 3절 땅이 온전히 공화하게 되고 공 텅 비었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땅에 공부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 흙으로 사람 만들었어요. 6일 동안 피조 세계를 이뤘단 말이죠. 동물 죽겠어. 온전히 공화하게 되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사대래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지금은 세상이 빈부귀천이 너무 차별이 많잖아요. 응?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응?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그렇게 천차만별이 있지만은 뒤집어지는 일반이다. 여러분 대형가 호텔 불났죠. 부타 죽는데 뭐 높은 사람 난 사람에서요 다 송장이 새까맣게 탔던데 똑같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5절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창세기 6장도 더럽게 돼가지고 물로 쓸어버렸는데 이번에 또 은혜 받고 또 2000년만에 또 더럽게 되는 게 이건 불로 쓸어버려. 불로 태워버려. 이는 그들이 율법을 구원하며.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 인간은 성령을 두고 나도 못 지켜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믿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해요. 그래서 서가라서 4장이 나왔어요. 순금등대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근데 다 들림받기 쉽지만은 성신의 역사 아니지만 못 가잖아요. 그 성령은 어떤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예수가 피발해놓고 성신이 가. 예지 예정이라요. 로마서 8장 28절. 논팔 28 알아요? 하나님은 다 되게 해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의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룬다? 응,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 예지 미리 정하시고 예정 부르시고 의롭다시고 영화롭게. 이 견인입니다. 아들이 피를 쏟아놓으면 야곱의 집에서 피를 발라서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성신 받고 성의 입구로 갑니다. 이날까지 순교시키고 또 천국 보냈습니다. 근데 종말에는 또 남종 여자에게 또 신을 보지면요 이제는 공동문이 안 가고 안 맞아 죽고 변화돼서 하늘로 간다 이 말이요. 그 성령이 두 번 역사해 오순절 만민에게 초막절 남종 여자에게. 우리 제단은 초막절 제단이기 때문에 왕권 받는 제단입니다. 그렇게 누구 와도 용이 더 괴롭힙니다. 용이 자기 사명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요, 졸지도 않아요. 응? 응. 마귀가 졸음 주는 거예요. 피곤도 주고, 막 찌르고, 막 괴롭히고, 고통 주고, 그 외롭고 고독해, 야곱이. 응? 슬프다, 아리엘이요. 실경들을 괴롭혀서, 완전 미친년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알았어, 우리는 미친년이야. 신접한 자가 미친년이 아니요. 신접, 신이 접혔다, 이게. 하나님 이사 29장에, 다윗 왕국을 모략적으로 마귀한테 받들어가지고 지리게 되면은, 그때 철장못을 줘가지고 세상에 깜짝 놀라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을 범했어요. 율례를 어겼어요. 6절,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자, 에덴 동산 베비가 하와를 속에서 이 땅이 저주고 왔고요. 사람은 사망, 건세 밑에 들어갔어요. 사망당했어요. 저주가 땅을 삼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예수님이 다시 생명실을 심어놨더니, 재림 때 무정이 열려가지고 계시록 9장에 와서 어둠이 덮여가지고, 지금 54년 됐는데, 모든 사람이 어둠에 빠져가지고 헛소리합니다. 예, 평화공전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멸공진리요. 예? 어떤 기독교 단체가요, 제 이메일에요,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는 타협진 안 됩니다. 침묵 좌파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호로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동감이요. 감사합니다. 내가 멸공만 진리면 되지. 답이 안 오네. 멸공 진리 알아야 되지, 자기들이. 자, 저주가 땅을 삼켰어요.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불탔어요? 물탔어요? 불탔다. 아, 노아 때는 물탔는데 왜 불타는 거야? 그 장세 19장에 노세대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언제 됐는데 그게 문제잖아. 언제 됐는데? 응? 이거 사도 바울도 장수의 주를 만났겠는데, 2000년 전인데. 그 요즘 사람들이요, 이 때를 모르면요, 그만 기만이 생겨서요, 만날 그 소리야, 만날 산대, 만날 불탄대, 만날 전쟁난대, 만날 산란난대, 그러지. 실감이 안 나는 거요. 그 내가 두 가지를 딱 같이 줄게. 실감나게요. 응? 언제 잘 오셨다. 이사야 33장 찾아요. 6절에요. 자, 우리 같이 크게 따라 합시다. 너희의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경외합니까? 경외합니까? 너희 시대요? 자기 시대요? 너희 시대. 그럼 너희 시대가 누구 시대인데? 이사 8장 마에산 하스바스 시대, 수레 시대. 그러면 서할 야수는 예표지요. 예표 시대가 아닙니다. 그 예표 시대는 이사 7장 9장 65년 모릅니다.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예?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시대가 수레 시대인데 이거 모르겠어요.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 셋을 넘쳐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만 저게 그 뭐요? 말씀 먹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사 1장 것도 하나님이 야 예루살렘아 유다야 너가 사람이냐? 송아지만 못하게 아멘 인정하시고 책망을 해요. 계속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아멘을 받아먹어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 깨끗한 거 없어요. 세수해도요 더러워. 예? 회개도 뿌리는 안 빠져. 회개됐지만 원죄는 박혀있어. 그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너는 흙이다. 너는 사망이다. 그래서 세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세일이 하나님 일이요. 세일만 들어가면요 6천년 먹어도 원죄가 사람이 없어져. 사망을 영원히 그래. 그러니까 불가불 왕도 돼야 되고 불가불 구름 타고 가야 돼. 뭐만 따라가면 세일만 고하면은 세일만 고하면은 너희 시대요. 이게 이사시대가 아닙니다. 사도시대 아닙니다. 예표시대 아닙니다. 순회시대입니다. 그래서 45장에 고레스가 나갑니다. 기름받은 고레스가 그 바벨론 망합니다.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 75년도입니다. 75년도에 우리 시대가 왔습니다.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아 감동이. 아니 나는 그냥 비밀을 주고 실질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영 거리가 먼 것 같아. 누구 시대? 너희 시대. 그러면 에스겔 12장 25절에 네 생전에 에스겔의 생전에 바벨론에 온다는 거예요. 그 잡혀가서 5년 있다 묵시오면서 시드기야 11년에 에스겔 11년에 바벨론에 세 번째 와서 잡아갔다니까요. 그게 생전이에요. 생전? 죽으면 뭐요? 사후. 살아서 생전. 우리 생전에 재정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안 풀린 계십니까? 다 풀었죠? 그럼 다니엘도 풀었죠? 에스겔도 풀었죠? 모든 성서가 다 풀렸죠? 우리 재단에서 74년 구이사부터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럼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70년 포로 살고 끝나면 술밥의 시대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유다는 1905년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갈 때 민비가 살해당했죠. 일본 도둑놈들 와서 우리 왕비를 칼로 채단에 먹을려. 그 고정이 잡혀가고 그 한말이 끝난 거예요. 624년이야 그때가 1904년. 이 하나가 이시 왕권이 떨어졌어. 왜? 이거 70년 이루기 위해서 65년 이루기 위해서 멀쩡한 왕권이 일본에게 칼날에 쓰러지고 만 거예요. 예? 이것도 모릅니까? 왜 그런지? 하나님 호에서 그래서 65년 70년 이루려고 일본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피 흘렸어요. 그래서 이사 7장에 아람 요구함이가 우리를 치고잖아요. 근데 그게 없을 때 그건 해방받고 있었거든요. 북한과 중국은 해방 후에 생겼잖아요. 그 전에 일본 나라가 용역국가로 쓰였다 이 말이에요. 용역국가로. 용역회사로. 응? 우리 한국의 선진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변국가 일본을 썼단 말이에요. 응? 그 일본도 고마운 나라요. 일본 없으면 딴 놈을 들어와야 되는데 먼 데서 가까운 놈을 들었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뭐 너무 세밀하시고 자상하시고 당신 하는 일을 다 알려주고 하시는 거지. 그럼요. 이런 사건을 일본이 이를 침략했다는 것을 성경이라 하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모르니까 이 개다짜 일본 원수님의 원수는 개다짜 그렇게 미화하잖아요. 우리는요 일본이 참 공헌이 크다. 우리나라 65년 이사야 7장 이루었단 말이에요. 예? 고마워요. 그럼 더 나아가서 아수르 옵니다. 소련이 옵니다. 더 고맙다 이게요. 소련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디다 대고 황소가 머리를 목을 비비겠어요. 언덕에서 비비지. 우리는 소의 재단입니다. 근데 안으로는 암소고 겉으로는 함소야. 전날이 암소지요. 그 싸우는 함소 싸우잖아. 이사 실장 암소 한 마리죠. 절지 많이 간대요. 저 먹고 있어 지금요. 사람 절지 아니고 이사 55장에 말씀의 절지를 먹고 포도주와 절지를 사 먹으라. 그 우리 시대에 되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 2세에 줄기에 산 싹이 났죠. 인자 예수. 그 다음 재림되는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열매 맺죠. 그 열매는 7명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그 여신도 싹으로 가가지고 또 실질을 말할 때 성령 보냈다 하고 올라가고 10일 만에 성신 보냈다고요. 맞죠? 그 11장의 세계 통일 정체죠. 그 만민의 기호가 누구요? 예수님. 한 싹이 만민의 기호로 세워졌습니다. 그 미사 7장 8장에서 순회 역사인데요. 예수가 천년을 태어났죠. 성탄절에. 그 아수르가 우리 생각과 아수르 온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아수르를 막아준다고 8장 8절에서 말씀했어요. 그 이사야 둘째 아들 태어나잖아요. 그 순회 재단이 74년 구이사에서 75년 5월 15일에 은비시대가 이겼다. 그 붉은기가 꺾어졌다. 그 이 말씀이 안 맞으면 아침을 못 보고 이 이사야 둘째 아들 말씀에 안 맞으면 이사야 두 집이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이사야하고 아들은 이 땅에 신도와 여포가 됐다. 그 다음에 6절은요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되는데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에덴 동산도 저주가 삼켰지요. 그런 예수님 찾아봤고 또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불택자들 성전 광마당은 또 저주가 삼켰어요.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그 죽적이는 떨어지고 알곡만 남아요. 정시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그 불탈 때 인도하는 14만 4천명 변화체지만은 그 변화체를 따라간 사람은 왕족이나 종족은 보호를 받아요. 아마겟돈 전쟁 때는 바닷가에 가서 보호받습니다. 45일 동안.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단하며 지금 영적으로 교회는 포도나무고 포도즙입니다. 성경 펴놓고 예배 들어도요 환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요. 협상주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성경도 가고 있습니다. 그 구이사 재단 모르면요 기도가 안 올라갑니다. 이사야 16장 모압의 기도는 밤새도록 무효입니다. 모압이 뭡니까? 약속 바깥에 있습니다. 야곱의 반대표입니다. 그 야곱의 집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고 있는데 절기도 모르고 다 지나간 절기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야 율법 끝났다. 내가 실상 말할게 내가 간다. 내가 가야 성신 오신다. 다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심 먹고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제일 부자입니다. 왜 부자냐? 이 지구를 차지한 거예요. 지구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지구 누군데?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그냥 돈 받고 팔겠어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지. 아, 레위기 25장 봐요. 땅은 아버지 것이야. 우리 보고 사고팔고 하지 말아. 혹시 팔았다가 다시 물려줘. 물려주라는 거예요. 토지 물리법에 따라서. 그래서 포도나무가 세장하며 여러분 말씀 만족하죠? 집에서도 만족하고 교회도 만족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만족하는 다 같이 예? 내가 내일부터 자활 이선자는 천복이 복할까요? 그럼 다 가버리지 영신봉 갖춰주면요 응?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지금 교회 가는 사람이요 진리 때문에 마음이 즐거운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인간관계 뭐 단체 만들고 뭐 가자이 하고 무슨 뭐 성교하고 뭐 응? 그래 즐겁지만은 진짜 즐거운 것은 이 말씀을 액면 진액을 그대로 먹어야 돼 그대로 그대로 믿음이 와야 되고 그대로 힘이 와야 되고 그대로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이거 바벨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건물을 크게 짓고 응? 박사를 모아다가 설교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불탈 때도 할까요? 불타는데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율법 예배에서 독주도 한 잔씩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들만 먹으면 내가 나도 한 잔 먹어보자. 민수기 28장 7절에 하나님께 독주를 드리라 했어요. 독주는 진짜 진한 거죠. 독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 정성을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율법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뒤집어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귀한 거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 어, 하나님께 드리는 몸이야? 에이 내가 먹지 뭘 드려? 하나님 뭐 영이신데 뭘 잡숫나? 예?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 종을 사용해. 종놈을. 그럼 하나님과 종과 관계가 우리 관계예요. 응? 그 모세가 하나님 종이죠. 그 가정에서 받들어야 되는데 귀신 오면 시험 치면 모세를 비방해요. 종을 비방해요. 그 하나님 비방해요. 그 하나님 그랬죠. 민수기 10장에 미리암아 네가 선지자냐? 네가 내 종이냐? 너희 동생 모세는 나하고 달라. 온유하지? 충성스럽지? 나는 이런 종 처음 봤다. 이렇게 내 말 잘 듣고 내게 복종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 겁도 없이 모세를 그래 장가 잘못 갔다고 비방하느냐? 장가 가든지 시집 가든지 네가 욕하시네. 내 종인데. 그렇잖아요? 그 혼자났지요? 그리고 혼자나면 그냥 아니고 무음지게 됐다니까요. 그 저희 어릴 때 이거 많이 봤어요. 우리 어머님이요. 참 내가 볼 때는 잘 믿는 분 같아. 시골에 뭐 음식이 없잖아요. 밭주만 그래도 따로 딱 사가지고 저는 사람 갖춰라 해. 또 나보고 시킨다 또 거리가 꽤 먼데 한 1km 가는 데는데 내가 건너가는데 이쪽 동네 저쪽 동네인데 아이 하찮은 거 밭주만 그래가지고 어머니 갖다 주지 나보고 갖다 야만이가 네가 가지고 갖다 줘 힘으로 하게 해서 귀찮아요 응? 뭐 김치를 담아도 갖다 주라 한 번은요 그 안개신양 가면요 우리 집에서 30리나 가면은 요즘 항색이 쪼개새끼 그걸 사가지고 저 산에서 심은 달랑물질 달랑물 뽑아가지고 김치를 담았어 여만한 폭에 담았는데 나보고 갖다 줄게 엄마 나도 좀 줘야지 나는 내주 못하니 그만 저는 사과머리 먹이네 가져라 그 단지도 가져왔어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응? 그렇잖아요? 섭섭하잖아요 좀 나눠서 꼭지 다 먹으면 그게 당시에 비싼 이렇게 맨발 샀던가 봐 그래서 김치를 담았는데 맛도 모르고 가져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랬을까? 아, 하나님 종이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 응? 그러면 나는 부모님 가면 울고 날 붙들고 울어 나보고 왜 울지 뭐 하여튼 뭐 목사들 모르겠지. 그 우리 어머님이 받친 기도가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 예정 속이 되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합니까? 응? 애기 나오면 기적을 준비하듯이 종이 나오면은 기도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예표실에 또 600명이 또 40일 금식해놨다. 우리 자단 때문에요. 그럼 금식하지 마세요. 다 해놨어요.
여러분 이제 전염하면 돼 나갔어 열심히 밥 많이 먹고 응?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래다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세계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좀 받들어 섬긴다는 것은요 방법이 양심적이에요. 양심적으로 속임 없이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세운 재단이냐 하나님이 구의사를 세웠느냐 수류밥이라 도장을 넘겼느냐 하면요 두 말 할 거 없는 거예요. 자기 이산들 갚아줄 것이니까 이게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복이 그냥 쏟은 게 아니에요. 이산들 갚아주기 때문에 복받는 길이 성경 내용이 하나님과 조언과 우리 관계라니까요. 예? 관계가 그래요. 관계가 선생님 잘 만나고 공부하죠. 그 선생님 또 좀 사줘야 되죠. 공부 잘 가르쳐주면은 그 뭐 1학년 맞추고 2학년 책을 응? 하죠. 왜 그래요? 고맙습니다. 잘 가르쳐줘서.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 뭐 떡을 잡서 밥을 잡서 근데 그 종놈을 따라가면 같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시대마다 선지를 보냈는데 선지가 말아 죽었어요. 자기 백성한테 아 예수님까지 죽였다는 게 그 악한 독사 같은 백성들이 오늘 재림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들 가면요 눈으로도 안 보여요. 참종인지 거짓종인지 안 보고 그냥만 오전에 막 싸서 막 이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분별돼요? 뭐가 이단이요? 내 핸드폰에는 변송과 이단입니다. 오랜 이단입니다. 이렇게 자꾸 전화요. 이단 본부에서 내한테 문자 보내요. 난 모르죠. 변송과 누군지 그 목사인데 이단이라는 거요. 나는 보관하면 보관해 놓습니다. 혹시 나한테 볼 일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도 안 들어오죠? 누가 이단에 들어올까? 그게 핸드폰도 아니야 그거는. 네, 종이 돼야 그런 핸드폰에 들어오지. 종이 안 되면 그것도 안 들어요. 이렇게 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불태우느냐. 이단이 못속였대. 아무리 은혜 줘도 거짓말 부르고 짓고 지 욕심하지 않네. 그래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재단에 여기 일곱 별이 있잖아요. 일곱 별이 뭐요? 일곱 사자잖아. 첫째는 일곱 교회고 첫째 일곱 교회고 별은 일곱 사자잖아. 그 13사체란 말이죠. 그 별이더라고 별이. 스타가 되라고.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불이 지지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해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살아봐도 하늘을 바라보고 이사야서를 바라보고 새해를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됩니다. 보호 받습니다. 건세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걸리면은 이 65년에 걸리면은 마일 살랄 하스바스의 단체가 못 되면은 다 불사기입니다. 알고 계세요? 불사기입니다. 그 우리만 알지 지금 우리 교회 바깥에 누가 압니까? 누가 이사야 둘째들 압니까? 누가 세일을 압니까? 누가 세일 수도 압니까? 누가 학교에서 구의사에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다. 감춰졌습니다. 성읍이 항목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살아보사합니다. 이 지구촌 끝납니다. 동방제가 선지국가로 온 세계를 통일합니다.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게 지구 한보통이 아니고 세계의 민족입니다. 세계 민족 고감난 나무를 흔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17장에 이사 시장에 아람이 앞으로 서고 중공이 망합니다. 아람이 다메섹이 소련에 들어오면요 그때 유다에도 소련에 들어올 때 감람나무 흔들 때 뭔 가지 끝에 몇 개? 2, 3개? 4, 5개 그게 선구자들 13사제 단체인데 다 떨어집니다. 그 불탄다는 캐릭터요 불탄은 성경이 엄청 많아요. 성경이 불탄다는 것이요 그 가까이 왔으니까 33장 가요. 33장 10절에 불탑니다. 이 지구가 불탄다니까 그래서 원자 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이제 가요 74년도 학계서 재단에 하나님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그게 이 땅에 소망 두면요 왕등대를 해잖아요. 애기를 낳는데 등교도 나와서 등교하여 교 왕등교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요. 여러분 코코모에 불 들어가면 도망가죠. 지금 코에 뭐 들어가요? 산소. 그 우리 폐가요. 탄산가스는 걸러내고 산소만 받아먹어요. 그래야 피가 돌아가고 몸이 살아요. 그리고 여당께서 마시면 하룻밤에 죽어요. 폐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서울에 살면 폐가 답답해요. 공기가 탁해. 저기 설악산 가면요. 시원해요. 왜요? 공기가 맑아요. 그 몸이 다 알아채려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산에 가면 1년 더 살아. 공기가 좋아서.
그럼 이제 공기가 불리면요. 그러면 콧구멍에 콩 맥혀 타주고. 근데, 혹시 요즘 일기가 차이가 많아, 이제, 코 막힌 사람 있어요? 코? 어? 뚫어줄까요? 참기름을 바르세요. 소금 뭉치다가 참기름 찍어서 바르면 딱 뚫혀버립니다. 근데, 중동에 가면 목축을 해, 목축. 양을 기르잖아요. 이 양의 이 머리에서 쭉 이제, 파리가 많이 달라붙어요. 양 콧구멍 빨아먹으려고. 그 파리가 붙어서, 알을 낳아버려요. 그럼 알이 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내려 들어가면요. 그럼 이 벌레가 커서요. 막, 양이 머리 아프니까 막, 삭발아 머리. 그리고 양이 머리가 깨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목동이 말이죠. 양살이려고 여기 감는 오일 기름을 머리에 한 방울 부어놔. 그럼 여기 쪽 내려 코에 달려서 파리가 붙어, 착! 미끄러져! 착! 미끄러져! 그래서 여기 알을 못 낳아요. 이거 육적인 양기름법이고, 우리 영적으로 마귀가 자꾸 코에 붙어요. 그러면은 성령 기름을 부으면요, 마귀가요, 물 미끄러지면서 새끼를 못 낳는다고요. 우리 육체가요, 참 조밀해요. 조금만 추워도 캘로 감기 오잖아요. 특별히 어린애나 노인들 그래. 약질은요. 그렇게 건강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어디 편안한 선거가 돼야 구름살 갈 것이 이렇게. 조금씩은 공기 불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 안 하면 다 타죽어요. 예? 그래서 바닷가에 갔다 보호하겠다. 이사 15장에 유리 바닷가에. 모세놀이 어린 양들을 불러서. 예? 아마겟돈 때 말이죠. 자, 너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의 삼킬 것이며, 12절, 민족들은 불의 구멍을 회초리 같겠고, 민족들이죠. 지금 220개 국가가 사는데 70억이 살아요. 불에서,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가시나무요, 1년 크면요, 2m, 3m 커요. 그럼 가을에 잘라다가 다 불태워요. 후루룩 딱딱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들도 70년, 50년 살았더라도 불탈 때는 후루룩 딱딱하면. 화장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1시간 반, 2시간이지? 그렇게 이 불태우는 거요,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불 만들어서 다 태워버리겠대. 이 바벨론 교회, 바벨론 국가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건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보세요. 시온의 죄인들이 있어요. 이거 원죄입니다. 자범죄는 십자가로 다 씻어졌어요. 원죄는 세일이 들어있는데, 세일을, 이달을 안 받아들이는 그게 몸이 썩어야 돼요. 그, 마귀가 세일을 공격해서 이달을 해도요, 성경이 세일을 구하게 해서 고해야 되겠죠? 아니, 자기 적꿀 같이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임금에게 연한했죠. 다시 연.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불과 함께 거하리 하도다. 하도 많이 읽고 들었기 때문에요, 불타내 해도요, 줘라. 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게 뭐냐 이게. 그 관심이 없어. 그 어쩌는 게 가스통을 사가요. 가스통. 그래서 조금 열어가지고 불 붙여요. 콧구멍 대봐요. 어떻게 되는가? 털다 파지고. 그래서 시험을 해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면요, 그때부터는 잔학개나 다시 연이야. 잔학개나 다시 연. 소방서가면요, 잔학개나 불 조심. 그래요? 우리는 잔학개나 다시 연. 오직 의롭게 하는 자는 괜찮아. 종족 백성들. 예? 그런데 20절,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절기가 있으면 불타도 괜찮아. 초막절. 알았어요? 그 불탈 때 초막절. 자, 율법으로 잡아갈 때, 유월절. 유월절만 가면 예수님이 딱 막아. 율법에서. 율법아! 야, 쟤 셋째! 다 지었는데요? 내가 대신 죽을게. 그 율법이 입에 다물어. 예수가 죽으니까 할 말이 없어. 제가 받아갔거든? 셋째 맡아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예수님이 친구요. 사모합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그래서 이제 26장 가면요, 기다리고 사모한 자가 세시대 왕권으로 간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본문에 가세요.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무슨 이러한 일이 뒤집어먹는 거, 불타고, 곧 감람나무로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것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삭 줍기. 농사 다 지어갔는데 찌그러기 얼마나 남겠어요? 그래서 거의 다 축적이란 거죠. 가라지란 거죠. 교회 안에 썩었다. 그래서 공상당이 땅 3분을 준비하고, 3개를 지금 3년 반 삼키려고 팽목이 가지고 부지리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 부지리 참
자기 사람이 커요. 스탈린이 하던 일을 마지막 해야 되는데, 스탈린은 일곱째 왕이고, 푸틴은 여덟째 왕이요. 스탈린은 일곱째 머리고, 푸틴은 여덟째 왕이라니까요. 그게 계속 식사를 짐승의 비밀입니다. 근데 푸틴이가 누가 아직 배운지 모르지만요, 신 외에는 나를 못 이긴다. 그 누가 그랬을까요? 요한테만 저희한테. 하나님 외에는 푸틴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요. 그 보통 사람 못할 말이거든요. 그 땅에 밥 먹고 똥 싼 인간이, 지가 최고라는 거요. 그러니까 소련의 대통령이라면.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심판의 대장이에요. 심판한테 쓰는 아수르 왕.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바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동방이 오메가 알파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아담이가 무슨 방에서 지었어요? 동방에서. 그 동방이 한국인데요, 남은 것이요. 한국의 역사가, 100년 역사가 하나님 역사입니다. 일본이 쳤어요. 식민지, 해방받고, 그 다음에 자유당 정권 장로님, 이승만 장로님. 자유당이 부패됐어요. 왜? 귀신 역사가 와서. 그 다음에 민주당의 윤보선이 8개월 대통령. 그 다음에 육군소장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 일으켜서 나라를 바로 잡아놨어요. 응? 바로 잡아놨다고요. 그 가난한 나라가, 거지 나라가 20년 만에 이 세계 10번째 자산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민족들이 박 대통령 고맙고 감사해야 될까요? 근데 요즘 좌파사상이 왔어요. 독재자. 그래서 박근혜는 대통령이 안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찍으세요. 그렇다고 또 설계하다 또 성공했다고 또 고발하지 마시고. 그런데 푸틴이가 기가 막힌다니까요. 박 대통령의 역사를 자기 해야 되는데, 자기 박 대통령이 자기 모델이래. 모델이 뭐요?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계에 통치한다는 거예요. 왜? 박 대통령이 나라를 일으켰다. 새마음으로 도했다. 가난에 넣었다. 이렇게 푸틴이가 옆에서 보니까 잘한다.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세계를 다 먹어야 되겠다. 그래. 그래서 박 대통령이 책을 다 가져갔고, 아마 같이 가져갔을 거예요, 다요. 조갑재 씨가 박정희 적기 썼거든요. 다 소련 갔을 거예요. 우리 한국 소련 대사 있잖아요. 처음 푸틴이가 명령해서 박정희 대통령 서적을 다 몰아오느라 내가 배우고 그분은 내 모델이다. 등소평이는요, 박 대통령은 자기 멘토래, 멘토. 정말로 본받을 만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세계 모두가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하고 좋다고 하는데, 이 친북 좌파놈들만 자꾸 까부신다. 그게 귀신이 돼가지고. 여러분, 요즘 뉴스 들어봤어요? 응? 김정일 장가갔죠? 응? 그 옆에 있는데 뭐예요? 응? 이름이 뭐예요? 이설주인가? 성이 이가야? 리설주야? 리설주다. 리설주가 애를 뵈든지 안 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오늘 공영방송에서 만날 방송할 때 아무래도 배가 불러하니 임신되니까 또 임신되면 뭐 명사 줄래? 원수님의 그 독재자의 마누라가 애를 뵈든지 안 뵈든지 왜 우리나라에서 그 방송 시간에 떠들지? 시끄럽다만 세일이나 전해라. 아니요? 정말 안 읽었다. 정말 방송 되게 할 게 없던가 봐. 그런 거 들으면 속이 안 상해요? 무슨 가치가 있어? 아무 가치도 없는 걸. 그래서 동방에서 수르바벨이 나가면은 북방에서 멈춘다, 멈춰. 북방이 깨진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수르바벨 머리돌만 내놓으면은 저 태산 같은 바벨론 공산당이 다 가루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초막절이에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믿습니까? 이렇게 될지 믿습니까? 이렇게 안 되면 뒤집어집니다. 불탑니다. 불 안 타려면 우리 시대에 구의사재단 65년에 75년입니다. 65년에 망해. 우리 원수는 북한과 중공은 부식이기 때문에 망하는 방법은 소련이 잡아가. 그렇죠? 이사야 8장 5절에 4절 5절에 잡아가. 근데 16절 문제는 뭐냐? 이제 새가 참새가 죽어도요. 그냥 안 죽어요. 쩍 하고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16절에 이 마귀 공산당 육잡이가요 극도로 발악하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계시록 9장의 악마 특세 시대예요. 16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이거는 수르바벨 단체고요.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재단에 머리돌도 주고 다림줄도 주고 도장도 맡기고
측량도 막히고 목통도 막히고 다 막혔어. 응? 다 막혀. 겁도 없이 외치지. 안 막히면 함부로 외쳐다 말 죽으려고 자신 있게 다 막혔다고요. 영광 돌리세요. 그런데 마귀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대적해.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단하였고 나는 이게 고난받을 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육관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성령이란 가정이에요. 예수님도 마귀를 피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탄들 보면 피카였다 날 가겠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 잡혀가 죽을 수가 없어요. 날 잡아 죽여라. 유다야 입맞춰라. 나는 기록대로 간다. 나는 유월절 양이다. 그래 갔잖아요. 우리도 순회 재단에 순회 가는 길이 있어요. 지렁이가 되라. 지렁이 되라. 그 지렁이 길 가고 있어요? 지렁이 뭐 지렁이 보긴 봤어요? 지렁이 어떻게 생겼어? 응? 지렁이가 옷을 입었어요? 지렁이 이빨 봤어요? 지렁이 이빨 빼고 있어요. 돈 줄게. 지렁이 이빨. 응? 지렁이는 흙만 먹고 물만 먹지요. 그래 뭐 어렵고 결혼을 좀 쨔게 울긴 하지요. 이거 뭐 공격도 안 하고 대격도 뭐 무기도 없으니까 침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우리 보고 야 야고바 너는 비유로 말하면 너는 지렁이다. 뭔 뜻이냐? 너는 아무런 힘도 없다. 너는 짓밟히고 잡아먹히고 고통받는 것이다. 그래 지렁이. 그리고 성가잖아. 지렁이같이 된 동방야고 일어나 파자기같이 쉬워지는 오늘이라 동방의 역사. 맞죠? 근데 계율자가 왔어요. 58년 3월 후초부가. 그래서 얘기하라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계율자 잡는 무기가 계시록 9장 4절에 하나님의 일이죠? 맞아요? 어느 성경 보든지 상대자는 예, 뱀이다, 용이다, 마귀다, 공상주의다 이 말이요. 17절 땅의 금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그 다른 길로 쓰면요 전쟁 가면 도망가다 죽어요. 걸려 죽어요.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학계 2장 6절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 이 땅은 막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요동합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미국의 허리케인 같이 말이요. 태평양에서 내다 부으니까 미국이 막 날아가는 거지. 땅이 지하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치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지하기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천군천사 같이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막아주고 보호해서 당신 영광 돌리라고 특혜를 줬어요. 알았어요? 우리 재단, 우리 한국은요. 그래서 이 나라 살 길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는 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권하시며 높은 데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에서 뭐니? 공산당이 땅중앙 나무야. 다니엘 사장에. 그렇죠? 바벨론이. 그 잘라버렸어. 그 7대 지나면 성도 나라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75년부터 7대 출발했어요. 8월 15일부터 정월 24일이 전산대만 끝나고 그 다음에 1335자는 후산대만 끝나면 새 시대야. 우리 생전에 새 시대 갑니다. 땅에서 왕 땅에서 땅의 왕들을 보라시리니 이 땅의 왕들이 공산당 왕들이요. 계시록 13장에 후3년 통치에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유브라데스 강에 갈라지죠. 땅의 왕들이 뭐요? 예수님이 돌체까지 올 때 다 집합해서 돌체까지 딱 와서 잡아버려요. 그게 45일 걸려요. 그들이 재수가 깊은 어디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지금 재수들이요. 공산당은 재수요. 공산당 통치라는 재수요. 김정일도 재수요. 후진파워도 재수요. 푸틴도 재수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요.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예, 후산년 반 되면 아마겟돈 때 벌 받아야 돼.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공산당 심판으로 온다니까요. 칼막스가 신이 없다. 무신론이다. 그럼 하나님이 야 내가 신이다. 내 아들 간다. 내가 심판 거제 줬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겼다? 아들에게 다 맡겼다. 그럼 예수님은 심판장입니다. 그 우리 신랑입니다. 신랑이 심판 판사인데 누가 판사 만나러 건드려? 예? 누가 판사 만나러 건드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 태양 보고 달 보고 살잖아요. 그 태양도 달도 부끄러워. 이제 힘 빠져. 다 끝나. 새하늘 샜단가 이제. 그래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새로운 태양이 떴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만행이 많이 오셨어. 이 땅에 피조세계에서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 별을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지구가 뒤집어져 가지고 만왕의 왕 예수님이 태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성직의 장로와 같은 사람들, 제사장, 장로, 지도자들이요.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오시면은 순교자 베나 성도가 여세를 모시고 천난식 누릴 때에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응? 청와대 취직해도 출세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청와대에 출세했다고요. 복 받았죠? 그렇게 우리 갈 길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8절에 보면요. 북방 노수, 러시아하고 유다와 싸움부터. 유다는 육정유다가 아니고 영정유다, 한국하고. 그 모든 선지는 전부 똑같이 받았어요. 시대는 달라도, 지명은 달라도, 내용은 심판과 세시대요. 연서의 총 제목은 심판과 세시대다. 그 심판은 예수님이 받았으니 심판장이고 우리는 예수 신부님께 예수님 말 잘 듣고 시킨 대로 순종하면 되지요. 순종이 제사도 났다. 이렇게 이 책의 예언을 듣는 데가 복 있다. 그 들려주는 데는 딱 애굽 땅 중앙에서 한 군데, 오대 강수에서 한 군데, 예표시대가 아닙니다. 그 예표시대는 행설수설이라. 지금 월간지 읽을 때요? 네? 아, 월간지는 이 목사님 설교한 책인데, 이 목사님 설교가, 설교는, 인간의 설교는 세상 말도 섞여 있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설교는 본문 그대로. 본문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진짜 찾고 있죠. 이게 진짜라고, 진짜라고. 그, 모두가 다 가짜도 진짜해. 그래서 없는 거지 뭐. 근데 성경의 진짜는 본문이다, 본문.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뼈고파되면 안 됩니다. 그 이목사도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 종은 부족이 많잖아요. 설교도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잘할 때도 있고 그래. 나 대부분이 그래요. 응? 근데 설교는 설교지. 이 성경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풀어놓기 설교지. 가르칠 설, 베풀 설자 가르칠 도구도 그 말씀을 잘 분해해서 해석해 주는 게 설교거든요. 그 본문은 본문이고 설교는 설교 다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왔지만은 불러왔지만은 그 설교지 성경 본문은 아니란 말이죠. 그 부활패에 있는 사람도 교육자는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설교하고 앉았어요. 내가 보니까 그 홍순칠 목사도 날 찾아왔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맨날 가져왔더라고. 목사님 뭐요? 이거 설교집이라는 거예요. 그 물어봤더니 성경 한 절 그렇거든. 아름다운 소식을 쭉 읽고 예배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게 부활패 교리란 말이에요. 그 그들은 속에 내밀 교리가 이 목사님이 72년도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니고 지대까지 감춰있다는 거예요. 지령아 일어나 하면 나 못 일러. 지령에는 장도둑 있다 가봐라. 예? 그 부활패 참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왜 이 목사님이 살았을 때 나는 안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3장 예표는 죽어 있거든. 예? 그렇죠? 그 나는 북신한다 했어. 그래서 그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어? 그 북신은 예표한테 안서 순위하는 것이지 예표는 모세가 죽었는데 어? 그 모세 부활 주소 사랑이나 예자 부활이나 똑같은 거야. 아니죠? 분별이 돼요? 그럼 72년도 세상 떠났는데 지금까지 몇 년이야? 82년, 92년, 2002년하고 또 2012년이니까 40년 가까이 하나님 쉰단 말이요. 일 안 하고. 그 우리 뭐 했단 말이요? 우리 사실은 뭐 했단 말이요? 이 목사는 뭘 밝히고 말씀 9건 다 밝혀놨잖아. 6건. 16건 중에서 9건만 밝혀도 대강 주변에만 제목만 잡아놨지 내용은 뭐 연대나자 저는 모르고 지나갔잖아요. 그때도 그것도 좋다고요. 그렇잖아요. 자라나면은 더 세밀하고 더 넓어지지 지식이. 어린애는 뭐 엄마 젖만 보면 좋고 뭐 젖만 먹고 사지 지가 무슨 소 구글하면서 무슨 지가 뭐 그냥 갈비탕을 하겠어. 그 크면은 아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만하시고 봅시다. 33자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을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꿔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계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달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대기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알맞혀 나가 이기리. 아멘. 11조 받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곱의 집에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야곱은 살아났고 예수님은 죽으셨나이다.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 희생양이 되셨나이다. 이제 보좌 앞에 기도하시니 주님의 대행기 들었던 아버지요 들으시고 우리를 완전 구원을 주시되 잃어버린 동산에 가서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고 영광 돌리게 주시고 남은 시간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너무 부족이 투성이니 성령님께서 기름을 발라서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순종 복종만 주시사 아버지 원하시는 땅의 천년에 시온산에 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만에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첫째 가족으로 만드시고 오병의 축복으로 열매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여 주신 말씀 본문대 읽겠습니다. 믿고 가시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